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논란이 됐었던 등 운동을 할 때 내전 해야 돼, 외전 해야 돼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등 운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력한 등을 만드는 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덤벨을 이용한 풀오버 동작을 할 건데 첫 번째로 풀오버를 해주는 이유는 등을 스트레칭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등의 부상도 예방할 뿐더러 등을 조금 더 늘려주면서 나중에 혈액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예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덤벨 풀오버를 진행할 때 저는 벤치에 완전 누워서 하는 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벤치 끄트머리 걸친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벤치에 누워서 하는 이유는 이 흉추가 늘어나면서 등 광배근도 쭉 늘어나야 되는데 저렇게 벤치 끄트머리에 걸치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가 조금 꺾이면서 상체도 꺾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이 등 근육만 늘려주고 싶어서 벤치에 누운 다음에 코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른 다음에 등만 열리게끔 이런 스트레칭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벨 풀오버를 할 때는 자신이 갈 수 있는 만큼 조금 조금씩 늘려주면서 가시면 되고 너무 과도하게 뒤로 넘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어날 때는 천천히 팔을 뒤로 보내주시고 앞으로 올 때는 강력하게 등을 쪼운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쪼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덤벨 데드리프트입니다. 네, 사실 저는 등 운동하는 날에는 바벨 데드리프트 하는 것보다 덤벨 데드리프트 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덤벨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광배근에 조금 더 덤벨을 걸어놓고 움직이기가 쉽기 때문에 덤벨 데드리프트를 선호하고 덤벨 데드리프트를 진행할 때는 팔을 살짝 내회전시켜서 등을 살짝 펼쳐준다는 생각으로 광배근에 힘을 주게 되면 덤벨이 광배근에 걸리게 되고 훨씬 더 강력한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운동은 웨이티드 풀업, 무게 턱걸이입니다. 무게를 달고 턱걸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의 몸무게보다 조금 더 많은 부하를 몸에 걸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초보자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등 운동을 하거나 등 운동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웨이티드 풀업을 통해서 맨몸 풀업의 개수도 늘릴 수가 있으니까 웨이티드 풀업 하는 걸 추천드리고 웨이티드 풀업을 하면서 가장 맨몸 풀업의 개수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몸보다 조금 더 무거운 중량을 다루다 보니까 맨몸일 때의 중량을 훨씬 더 수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웨이티드 풀업을 항상 추천드리고 그리고 웨이티드 풀업 할 때는 내려올 때 어깨가 쾅 빠지지 않도록 항상 숄더 패킹을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하시는 게 어깨의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깨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티드 풀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려올 때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면서 등에 최대한 자극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웨이티드 풀업 3세트 정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10kg 7회, 그 다음에 20kg 5회, 30kg 3회 정도를 하고 맨 마지막 세트는 바디웨이트로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당겨줍니다. 자, 다음 운동으로는 투암 덤벨 로우를 할 것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를 두 번 우승한 브레온 앤슬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등의 디테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등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운동이 이 투암 덤벨 로우라고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등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등 운동을 항상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투암 덤벨 로우가 바벨 로우보다 훨씬 자극을 많이 주고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벨 로우보다는 투암 덤벨 로우를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투암 덤벨 로우를 할 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투암 덤벨 로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제가 다리를 쓰면서 이런 식의 동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벽이나 아무 곳에나 이렇게 아예 기대서 엉덩이를 고정시킨 다음에 오로지 상체의 등의 힘만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훨씬 더 등에 강한 자극을 느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허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보호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sun's about to go down. So what you doing tonight? 다음 할 운동은 와이드 그립 케이블 로우입니다. 이 와이드 그립 케이블 로우는 등 상부 여기를 조금 더 많이 잘 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을 리버스 벤치, 벤치의 역동작이라고 생각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벤치를 할 때 쓰는 등을 이때 연습을 시킬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단련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등뿐만 아니라 가슴 운동을 하는데도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강한 상체를 만드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 상부는 데드리프트 할 때나 스쿼트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등 상부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예전에 이 뉴트럴 그립 케이블 로우로 설명드릴 때는 전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광배근 아래쪽을 자극시키기 위해서였고, 이번에는 약간 등 상부근 위주로 자극을 하기 위해서 조금 팔을 벌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논란이 됐었던 등 운동을 할 때 내전 해야 돼, 외전 해야 돼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당연히 둘 다 해줘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할 때는 당연히 특정한 그립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건 가슴 운동으로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당연히 가슴은 인클라인 할 때는 위로 들고, 아랫가슴 할 때는 밑으로 들고, 이런 식으로 부위마다 각도를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이 등 근육도 할 때 팔의 각도를 변화시키고 팔꿈치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해야 등의 전체적인 디테일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등 운동을 할 때 내전을 해서 해야 돼? 외전을 해야 돼? 그런 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해보시고 좋은 걸 사용하시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등 상부를 할 때는 다 내전을 시켜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등 하부를 할 때는 다 외전을 시켜서 안쪽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등 상부를 타겟팅하는 방법이므로 약간 내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내전하는 큐는 옛날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큐입니다. 내외전을 해라는 말은 결국에는 광배근을 펼치란 말이고, 광배근을 펼쳐서 등을 당겼을 때 광배근의 수축이 조금 더 많이 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되게 옛날 올드스쿨 보디빌딩 할 때부터 나왔던 말이라서 저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내외전 외외전 둘 다 해주시는 게 맞고 결과적으로 운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내외전에 신경을 써서 팔꿈치를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주시고 광배근을 활짝 펼친 다음에 등을 상부만 당겨줍니다. 이때 견갑골이 모인다고 생각하고 견갑골에 마치 볼펜을 하나 끼워서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아니면 벤치프레스의 역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을 할 건데, 마지막 운동은 인버티드 로우입니다. 가슴 운동을 할 때는 푸쉬업으로 가슴 운동을 마무리하듯이 등 운동을 할 때는 뭔가 푸쉬업의 반대 개념인 인버티드 로우를 해줌으로써 등에 남아있는 힘을 써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의 마지막 운동으로 이 인버티드 로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인버티드 로우의 뜻은 인버티드, 거꾸로 뒤집혀서 하는 로우라는 뜻으로, 이 인버티드 로우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팔을 너무 넓게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팔을 너무 넓게 잡게 되면 어깨에 부상의 위험이 있고, 적당히 넓은 그립을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은 그립을 잡아주시면 좋고, 이 운동 역시 올라갈 때 파워풀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확 떨어지면 또 어깨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최대한 잘 버텨주시고, 올라가는 지점에 따라서 약간 등의 쓰임 달라집니다. 명치를 보통 저는 타겟으로 하고, 명치를 타겟으로 했을 때 그 등의 전반적인 부위가 사용될 수 있고, 팔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승모근의 개입이 많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등의 개입이 조금 더 잘 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부위에 맞게 이 팔꿈치의 각도도 잘 설정해 주시고 팔의 넓이도 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 강력한 등을 만드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사실 말은 강력한 등이라고 했지 대부분 등에 무게감을 훨씬 더 많이 실어줄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했고, 그리고 그 무게를 실는 방법 중에서도 최대한 하체의 개입이 적은 운동들을 골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부분의 운동들은 또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운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 올려줬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등 운동, 이것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등을 만드는 운동, 이렇게 한번 두 번, 이렇게 총 두 번의 등 운동을 거쳐서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파워리프팅을 하건 보디빌딩을 하건 강력한 등은 몸에 강력한 지지대를 만들어주므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등 운동을 절대 소홀하지 마시고, 등 운동을 할 때도 자극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게를 쳐서 등을 두텁고 강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전 외전 부분도 다 사용해 가면서 등의 다양한 디테일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에는
아시다시피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꼭 써주시면 정말로 많은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